이날 오후 동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 얘기에 찾아간 길. 바로 후이족의 전통 결혼식입니다. 마침 신랑의 아버지는 이슬람 사원의 지도자를 뜻하는 아홍이라는데요. 축하하러 온 친지며 이웃들로 벌써부터 온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중국 결혼식에선 축의금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6이나 8자를 좋아하는데 짝수로. 봉투도 없이 바로 집회가 오갑니다. 신랑 아버지 마주정의 안내로 먼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신랑 어머니입니다. 인상 참 좋으시죠? 한국서 왔다는 얘기에 줄줄이 나오는 사람들. 모두 신랑의 일가 친척이랍니다. 집 앞마당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음식을 엄격히 가리는 후이족의 결혼식이다 보니 출장 요리사도 후이족인데요. 돼지고기만 빼놓고는 없는 게 없습니다. 음식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후이식 전체 요리는 산즈라 불리는 긴 국수를 튀긴 겁니다. 이어서 다양한 후이족 음식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8개의 보물 같은 재료가 들어간 팔보차도 그중 하나죠. 동네 이웃들을 대접하느라 없는 것 없이 풍성하게 차린 잔치상. 여기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술입니다. 또 하나, 음악을 틀지 않는 것도 후이족 결혼식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음주 가무가 없어도 흥겨운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가까운 거리에는 신랑 신부가 살 신혼집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열릴 장소이기도 한데요. 신랑 가족의 안내로 미리 구경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혼식 있다고. 곳곳에 혼인이나 기쁜 일을 뜻하는 희자 문양이 붙어 있는 것이 과연 신혼집이구나 싶습니다. 화려하게 중국식으로. 신방의 모습은 한족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족과 오랜 세월 교류해 오면서 토착화된 모습인 거죠. 예식이 가까워 오면서 갑자기 집 앞이 분주해집니다. 유일하게 양복 입은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인 새 신랑입니다. 잠시 뒤 기다리던 신부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부가 차에서 내릴 생각을 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네 함들이 풍습과 비슷하게 신랑이 사례금을 줘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신부. 빨간 면사포가 아주 인상적이죠. 원래 후이족 신부는
홍사라 불리는 붉은 드레스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입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정작 힘든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신부를 업고 신혼집까지 가야 하는데요. 꽤 고될 것 같은데도 신랑의 얼굴에선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재미난 것은 식을 올리기도 전에 먼저 2층에 마련된 신방으로 직행을 한다는 겁니다. 축하를 위해 찾은 하객들도 이들을 뒤따릅니다. 그런데 막상 방문은 신랑 신부만 들여보낸 채 닫히고 맙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뒤 신방이 열리자 하객들이 원앙 금침 구석구석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새 신부는 안중에도 없이 말입니다. 저도 동참했는데요. 보물찾기 한 것 같아요. 하객들과도 복을 나누는 후이족들의 풍습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떠들썩한 분위기가 지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진지해집니다. 예식을 올릴 순간인 거죠. 우리와는 반대로 혼인증명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작인데요. 후이족 결혼식에선 반드시 지도자인 아홍이 주례를 서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랍어로 한번, 중국어로 다시 한번 주례사를 읽다 보니 시간은 두 배로 걸리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앞둔 두 사람에게 이만큼 떨리는 시간이 또 있을까요? 하객이 많아도 식은 가까운 친지들 앞에서 꽤 소박하게 진행되는데요. 전통 결혼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보물찾기에도 등장했던 호두와 대추입니다. 식의 마지막은 이슬람 경전 코란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호두며 대추는 참석했던 하객들에게 즉석에서 나눠줍니다. 우리네 베베떼,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던지는 대추처럼 자손을 낳고 번창하라는 축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20분이 채 안 돼 마무리됩니다. 이제는 다 같이 피로 현장으로 이동할 시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뭐 아홉이 와서 이렇게 주례를 보고 또 아랍어로 주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에 코란경 읽어주는 건 정말 해독식 같고 그 전에 이렇게 그 신방을 꾸미고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한족 문화하고 똑같이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족 자치국이긴 하지만
여기가 중국에 오랫동안 이제 동화되면서 같이 이제 그 혼합된 문화, 한족 문화화 된 것 같아요. 어느새 면사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낸 새 신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에 선 기분은 어떨까요?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 그런데 갑자기 피로 연장 한 켠이 소란해집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신한 시부모 때문인데요. 이는 시부모 놀리기라는 후이족 고유의 결혼식 풍습입니다. 혼인을 축하하고 순조로운 부부 생활을 비는 의미로 신랑 측 부모가 기꺼이 몸을 던지는 거죠. 덕분에 잔치 분위기는 한층 흥겨워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망가지는 것쯤이야 뭐가 대수겠습니까? 이슬람 지도자이기도 한 신랑 아버지의 권위도 간데없습니다. 웃음이 그칠 줄 모르는 유쾌한 현장. 이렇게 즐거운 결혼식이 또 있을까요? 다음 날이면 신부 집으로 향해 또다시 떠들썩한 잔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혼이란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기도 하니까요. 然后一生一世，然后呢白头偕老，就可以了啊，相敬如宾，就这样。打算生几个宝宝？能生几个？生几个？能生几个小孩？希望他生两个吧，最少两个。 最少两个，两个。行，好嘞，好了，好，谢谢，这麻烦的了。谢谢。好，走。这都这就这一些下来的，算算不得了，不得了，走走。哎呦，哎，这个不好意思，没事，很好的。好好好，不谢不谢，对不起啊。啊，不是。 낯선 이방인이라도 제 집에 찾아온 손님을 기꺼이 맞아주는 것이 이슬람의 전통입니다. 각박한 오늘날에도 그 정신을 후이족들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닝샤에서 만난 중국 속 이슬람 후이족입니다.